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과연 전월세 신고를 피할 수 있을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나서 본인의 월세 수입이 밝혀지는 걸 꺼려하시는 집주인들이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는 30만원 이하로 줄이고 관리비를 많이 올려받아서 부족한 월세 부분을 충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과연 전월세 신고를 피할 수 있을지, 이렇게 관리비를 올려받아도 문제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6월 1일부터 시작된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월세 신고는 신고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임대주택이. 그러면 신고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표에 보신 것처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관할의 군 단위 행정구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충청남북도나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이와 같은 곳에 군 단위 행정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신고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신고 대상 금액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임대차 계약이라면, 새롭게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물론 2021년 6월 1일 이후를 말합니다. 이때는 임대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이 되고요. 만약에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가 아닌 갱신되는,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때 마찬가지로 임대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이 되는데, 다만 갱신될 때 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감 없이, 그러니까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때는 제외입니다. 이때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대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전월세 신고 대상 금액이 되는데, 이런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낮추고 낮아진 월세만큼을 관리비에서 그만큼 올려받는 이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당연히 이 집주인분들이 월세 소득이 밝혀지는 게 부담이어서 그래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과세 기준이 아니고 단순하게 전국의 전세 월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힘들죠. 당연히 신고해가지고 본인의 월세 소득이 밝혀지면 나중에 과세 기준이 되겠지, 과세의 근거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득이 밝혀지게 되면 일단 주택임대소득세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월세 소득이 밝혀지는 게 굉장히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세 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신고 기준에 맞춰서 월세나 관리비를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제가 한번 예시로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일단 다가구나 다세대나 그리고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원룸과 1.5룸, 우리가 불량 원룸이라고 불리는 1.5룸 이러한 주택에서 제가 물론 2룸도 가능은 합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원룸과 1.5룸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에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미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 거죠. 그 기존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 관리비가 7만 원인데 주변의 통상적인 관리비는 7만 원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관리비 시세에 맞게 관리비를 받은 경우죠. 이 임대차 계약을 집주인이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신규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금 10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 다음에 그 낮아진 금액을 관리비에서 올려받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를 37만 원 또는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음표라고 표시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집주인분들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 임대차 계약이 아니면 신규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를 마음껏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마음껏 올리는데 월세를 30만원 초과해서 받으면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30만원은 그대로 두고 올릴 월세를 관리비에서 모두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를 37만원 또는 4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쭉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면 이때 집주인이 보증금 1000만원은 그대로 두고 마찬가지로 월세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춘 이후에 관리비에서 관리비를 37만원 또는 관리비를 40만원까지 받는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월세를 30만원 초과해서 받으면 전세월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월세는 30만원에 딱 고정시켜 놓고 부족한 월세를 관리비에서 더 받거나 그리고 제가 관리비 40만원 적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되니까 그 5% 올린 금액, 그 금액을 월세가 아닌 관리비에서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만원 받거나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예는 만약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러니까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 7000만원이고요. 월세가 55만원, 관리비가 5만원입니다. 이때 주변의 통상적인 관리비는 5만원 전후이고요.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에 맞게 관리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 마찬가지로 전세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이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신규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보증금을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7천만 원 받아버리면 전세월세 신고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전세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딱 기준선인 보증금 6천만 원으로 낮춘 다음에 월세 마찬가지로 기존의 55만 원에서 월세를 30만 원으로 낮추는 거죠.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낮춘 월세만큼을 역시나 관리비에서 올려 받는다. 그래서 관리비를 30만 원 받거나 아니면 그 이상을 받거나 그 이상은 신규 임대차 계약이니까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집주인이라면 전세월세를 마음껏 받을 수 있으니까 관리비에서 월세 부분을 올려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고 앞선 예처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이때 집주인은 보증금 7천만 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월세 신고는 해야 되겠죠. 6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대신에 월세를 5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줄어든 월세를 마찬가지로 관리비에서 그만큼
충당해서 받는다 라는 거죠. 30만원 받거나 아니면 32만원 받거나. 32만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으니까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금액, 그 금액을 월세가 아닌 관리비에서 받는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보증금이 7천만원이니까 전세 월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월세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더 적게 낼 거고, 이러한 금액은 때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받거나, 물론 또 여기서 기존 임차인과 얘기가 잘 돼서 보증금마저도 6천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물론 이런 부분은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니까 보증금을 줄이는 건 임차인분들이 동의해주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동의까지 구할 수 있다면 보증금도 6천만 원 이하로 낮춰버리면, 그리고 관리비를 많이 받아버리면 전세 월세 신고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집주인들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전월세 신고를 피해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과연 관리비가 전월세 신고 대상, 신고 항목이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답은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전월세 신고 관련 여러 가지 경우 총정리해서 국토부 사무관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과 답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때 국토부 사무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관리비라는 것은 사용료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공용전기, 공용수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겠죠.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 수선, 관리비, 이런 사용료 개념이다 보니까 월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 항목에서 제외가 되니까 전월세 신고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는 이렇게 월세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게 힘듭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집주인들은 이렇게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받아서 전세 월세 신고를 피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갈수록 늘어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집주인들이 전세 월세 신고를 피해 가버리면 정부가 계획했던 전국의 전월세 정보, 그 데이터 축적이 목적인데 누락된 정보가 많겠죠. 그래서 아마도 임대차 시장이 왜곡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받아서 전세 월세 신고를 피해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주인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관리비가 전월세 신고 대상, 신고 항목에서 제외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월세 인상의 우회 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시킨 건 맞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통상적인 관리비보다 월등히 많았을 때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어떨 때 임차인이 관리비가 과도하다고 분쟁을 제기할 때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상적인 관리비보다 초과한 금액은 월세 인상의 우회 목적으로 올린 거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그 금액은 사실상 월세로 볼 수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100%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 조금이나마 위험의 소지는 안고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은 게 임차인분들이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부분을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많이 올려주는 것이나 아니면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주는 것이나 매달 나가는 주거 비용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이 분쟁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는 전월세 신고 대상, 신고 항목에서 빠지다 보니까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집주인분들이 관리비를 얼마나 받고 있나는 정부가 전수조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집주인분들이 이렇게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것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이제 물론 아주 나중에 이런 사례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전월세 신고 그 정보가 누락되는 게 많다면 그때 전월세 신고와 관련 법안, 법령을 수정할 수는 있겠죠. 개정을 하겠죠. 어떻게? 신고 대상 금액 기준 없이 그러니까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 대상 금액이 된다라는 기준을 없애버리고 모든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의무가 있다라고 바꾼다면 그때는 이처럼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겠죠. 분명 집주인분들은 이런 선택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니까 언젠가는 정부가 이런 전월세 신고 관련 법과 법령을 바꾸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월세 받는 집주인들이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정부가 전월세 신고 관련 법령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니까 집주인분들은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 나갈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